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판문점 선언을 반드시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권 기자. 예. 청와대가 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어렵게 이끌어낸 남북의 합의인 만큼 법적으로 효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2000년과 2007년 6.15 선언과 14선언이 국회 비준을 받지 못했고 그 뒤에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 됐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오늘도 언급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남북 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정쟁을 유발하기보다는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초당적인 지지를 얻은 다음에 제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비준 받기 좋은 타이밍을 보겠다라는 얘기 같군요. 예. 그런데 과거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준을 받지 못한 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 절차의 근거는 남북관계 발전법인데요. 이 법은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00년이었던 6.15 선언 당시에는 국회 비준 논의 자체가 없었고 2007년 14선언 때에는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받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문화됐습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면서 정상 간의 소중한 합의가 내팽겨쳐지고 말았다. 이렇게 자신의 책에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야당의 반응을 보면 앞으로 순탄치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예, 과정을 살펴보면요. 우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93명 중에 과반이 출석해서 또 출석위원 중 과반이 찬성해야 국회 비준이 가능합니다. 여당과 제1야당의 입장이 그런데 확연히 갈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불가역적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재반 제도화의 앞장설 것이며 필요하면 국회 비준도 검토하겠습니다. 여태 남북 간의 정치적 선언을 국회 비준으로 받은 일이 있습니까? 국회 비준이란 말은 아예 헌법책을 보지도 안 하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당으로서는 116석을 갖고 있는 한국당을 무시할 수는 없고 한국당으로서도 이 무조건적인 반대 이런 비판을 받아서 고립될 수 있다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야당이 결사 반대하면 쉽지는 않겠군요. 맞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